이 투바운딩을 이용한 득점에는 이런 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빨간 공이 쿠션에 붙어 있을 때 이런 투바운딩을 이용해서 공이 밀려 들어가는 현상을 이용해서 득점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이렇게 완전히 수직으로 있기보다는 살짝 내 공이 아래로 내려와 있을 때좀더 치기가 쉽습니다. 그리고 왼쪽 회전, 약간의 왼쪽 회전, 역회전이죠. 역회전이 있는 게좀더 쉬울 수 있습니다. 이것은 투바운딩이라기보다는 키스에 의한 득점인데요. 이렇게 차라리 키스가 투바운딩보다는 키스에 의한 득점이 더 쉽습니다. 자, 이렇게 밀어치기로 득점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밀어치기 투바운딩을 이용해서 득점하는 것보다 키스를 이용한 득점이 오히려 더 쉽습니다. 11시 30분 3팁의 상단 당점으로 두께 4분의 3 정도를 겨냥해서 치면 키스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두껍게 밀어쳐서 바운딩 현상을 이용해서 득점할 수도 있고요. 상단 당점으로 키스를 내서 득점할 수도 있습니다. 이런 해법을 모르고 끌어친다거나 3쿠션으로 친다거나 했을 때 득점 자체가 매우 어려울 수 있는데 이 해법을 알면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.